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배추가 아주 그냥 아주 통이 크고 잘 자란 제가 아는 우리 누님 보냉지 배추 절임 배추를 만드는 누님의 배추밭에 왔는데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는데 맛있고 정말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진한 고랭지 배추 절임 배추 만드는 과정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추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배추밭에 전기를 받아서 이제 절임 배추 만드는 현장으로 카메라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 절임 배추 또 만드는 과정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아, 이렇게 절임 배추를 어제 따온 배추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수분물에 담궈냈다가 꺼냅니다. 이렇게 컨베어를 타고 안으로 1차, 2차 찢어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 통이 크네요. 찢어서 깨끗이 기포로 발생해서 깨끗이 찢어서 1차, 2차 2차 씻고 또 3차로 찢어서 최종 찢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이 정말 최신식으로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절임 배추 공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 제로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절임 배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지금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온 배추들을 씻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네요.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여기는 플롬, 배추 컴플롬, 필리핀. Philippines is a very beautiful city. I want to go Philippines.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이 여기 일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 친구들이 많이 와서 농촌 일손을 도와주고 있어서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까 깨끗이 1차, 2차, 3차 절임 배추를 씻어서 이 컨베이어를 타고 이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들어온 배추들을 이제 여기서 깨끗이 정리돼서 뒤에 뿌리도 따고 또 줄기도 따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오늘 깨끗이 씻었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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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침 일찍 일어나시네. 지금 아침 8시인데 아침 일찍이 뭐야. 일찍 시작했구나. 네. 네. 아이고 오늘 몇 포기 하는가요? 오늘 천포기에요. 천포기? 네. 네. 여기가 아 맞네. 네. 이렇게 천폭이 이렇게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깨끗이 썼네요.
야. 네, 이제 내일 오늘 안다고 내일 나가? 네, 물 빠지면? 네, 물 빠지라고. 물 빠지자. 야, 진짜 윤기가 나네요. 네,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아이고, 배추도 노랗고 좋네, 애처럼. 진짜. 야, 배추가 이렇게 어제 따서, 예, 어제 배추 작업할 거 봤거든요. 어제 따서 따듬어서 또 짝에서 염장을, 하루 염장한가요? 네. 예, 하루 소금에 재워서. 밤에 절여서 아침에. 아, 밤에 절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제 따가지고. 네. 예,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주부님들이, 예,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렇게 전국에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 지금 20kg 한 박스에? 47,000원이에요. 47,000원? 네. 47,000원씩 정말 맛있고, 예,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진안 고원 고랭지 배추, 예, 이렇게 해서 20kg 한 박스에 47,000원씩 해서, 안전하게, 예, 정말로 깨끗하고 맛있는 진안 고랭지 배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좋네요.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좋네. 네. 깨끗하고 그냥, 네, 노랗고. 아주 맛있고. 이게 가져가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 저기 양념도 팔죠, 양념도. 네. 잠깐 이쪽 좀 보십시오, 이쪽. 양념도 이제 해서, 네, 뭐 이제 키로에 얼마씩 파는 건가?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찍어 드릴게요. 네. 또 김장김치도 해서 팔죠? 김장김치도 만들어서 저희가 다 모든 재료를, 아, 소스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김장김치도 해서 팔고, 또 양념도 팔고, 절임배추, 절임배추도 팔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하시죠? 네. 예. 예, 진안 마이산이 있는 진안 고랭지 배추를, 예, 이렇게 깨끗이 절임배추로 해서, 또 김치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 각 가정에 보내드리는 우리 지난 5월에, 예, 정말로 배추농사 달인을 여러분과 함께, 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자막에, 예, 연락처 나가니까 사장님과, 예, 이렇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여기, 예, 버블티 또 와야죠. 아, 계속 지금 이 친구들은 따듬고 있네요. 아, 배추가 그냥 이게 튼실하고 좋네. 계속해서 배추가 들어옵니다. 자, 수고하세요. 네, good luck to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지금까지 진안 고원 고랭지 배추 절임 배추를 만드는 과정을, 네, 오늘 아침 일찍 2023년 11월 2일, 네, 오늘 아침, 네, 현장에서도 7시 40분에 도착해서 8시 지금 현재 촬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